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주말에 단풍놀이 다녀오셨습니다. 아, 예. 네, 좋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시장의 양상은 좀 일단 뉴욕 시장은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세가 다시 나오고 있고 네. 중국에서도 좀 이슈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시장에 뭐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양쪽으로 연타를 너무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상황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중국 시장에서 잘 봐야 되죠. 왜냐하면 미국과는 디커플링이 되지만 중국하고는 계속적으로 손잡고 그렇죠. 왔는데 오늘 북경에 증권 거래소 하나가 새로 출범합니다. 잘 보시면 심천하고 홍콩 그다음 상해 이렇게 했고 중국의 자본시장은 남쪽을 중심으로 지금 그쵸. 발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 간의 자본시장의 균형화를 위해서 북경에다 한다 그러는데 여기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6중 전회를 끝나고 나서 최초의 시진핑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첫 번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자본시장을 충분하게 발전시키려는 전략적 계획의 일부다. 네. 그래서 시진핑이 뭐라 그랬냐면 중소기업 전용의 이런 증권거래소를 만들어서 중국판 나스닥을 만들겠다. 네. 근데 여기서 뭐를 하는 데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금 상해 거래소는 금융 에너지 뭐 이런 전통 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심천 거래소는 아시겠지만 기술주 중소형 산업 중심인데 여기는 서비스 혁신형 기업을 전문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도 이제 중국이 정해놓은 6대 기술이 있어요. 그거는 상해로 갔고 네. 여기는 조금 더 혁신 서비스 뭐 그러니까 새로 스타트업 기분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가는데 전정특신이라는 아주 재미난 구호를 갖고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화하고 정밀화하고 특성화하고 혁신. 여기 대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냥 스타트업이고 이제 가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여기가 이제 앞으로 중국 내 부품, 소재, 기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한번 해봤잖아요. 뭐 이 히토리 갖고도 흔들어보고 이러니까 네. 이 부품과 소재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네트워크를 생태계를 만드느냐 이것이 진정한 경제패권 전쟁에서 승리의 발판이라 생각하고 여기를 가는데 자 여기는 사실 그 모든 기술 이런 게 네. 북경대라든가 칭화대라든가 이런 전문 아주 소위 말하는 실리콘밸리가 클 수 있었던 분위기가 버클리나 스탠포드가 있었던 듯이 산학이 가능한 부분들이 북경에 지금 위치를 했고요. 그쵸. 이런 기술들을 그쪽에서 많이 연구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 진짜 상장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갈라 그러면 저 남부까지 가갖고 거기서 그쵸. 지금 이렇게 상장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불균형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 북경은 사실 정치의 중심지지 금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시진핑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서울하고 네. 동경의 모습을 지금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는 정치 금융이 딱 중심이 돼서 흔들리지 않게. 중심지. 미국 같은 데 보면 뉴욕하고 워싱턴하고 정치 금융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생각해서 장기 집권 체제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을 이런 자본시장에다가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북경에는 뭐가 있냐면 장외시장이 있었거든요. 네. 장외시장이 신산판에서 81개 기업이 지금 이전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신산판은 이제 2013년부터 돌고 있던 스타트업 위주의 신기술을 가진 부분들이 기업들이 많은데 거기를 가는데 특히 어떤 데가 많이 들어왔냐면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에 중소 부품 제조사들이 81개를 이루는 가운데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한 발 한 발 지금 나간다고 보시고요. 결국은 시진핑이 밝힌 바로는 이제 여기서 커서 여기 이 뭐 조금 성장하려면 이것이 홍콩으로 가든 심천으로 가든 그다음에 상해로 가든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단계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견제 외견적으로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뭐 스타트업 키워놓으니까 뭐 다들 미국 가서 상장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거 안 돼. 이제 예, 이것은 중국 내에 오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나가자. 이제 이렇게 된 부분에서 세 가지 목적을 지금 하여튼 뭐 추구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중소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장을 만들고 중소기업을 직접 융자해줌으로써 성장을 촉진시키고 투자된 중소기업의 앞으로의 성장 구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갖는데 북경 거래소는 일견 이제 도움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거래소로 만들겠다 그러는데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이제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가면서 금융까지도 딱 쥐어잡으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자본주의의 아주 핵심을 여기다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만 지나면 네. 뭐 상해나 심천보다는 이쪽에서의 금융줄을 잡기 시작하면 사실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중국 역사를 보면 통일됐다, 분열됐다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가 끼어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북경 거래소 뭐 거래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뭐 거기 투자하는 자격들이 좀 까다롭고 그런데 자 상해 뭐 심천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정부의 지원이 많아질 그런 거래소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중소기업의 진출 상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열어준 북경 중국의 이제 세 번째 거래소가 열리는 건데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의 자금이 저쪽으로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아니면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쪽을 더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약간 됩니다. 그렇죠. 여기 뭐 MSCI부터 뭐 저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발전되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일단은 우리가 직접 지금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뭐 상해와 심천 그다음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투자는 이루어지셔야 되고요. 네.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여기에는 들어가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우리 증권사에서도 분명히 관련된 상품들을 좀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를 통해서 가시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대기업, 아주 실적이 좋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중국의 제3거래소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을지 좀 추이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베이징 거래소의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시장에 분명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